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다들 잘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믿는 이들은 이미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다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으로 살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행복하면 안 된다 생각이 있는 듯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며 최대한 행복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들이 다 달라서 행복의 기준도 행복의 정도도 다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면서 이 정도는 있어야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 몇 가지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무엇이죠? 네, 가족. 먼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경로대학에서 가족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대학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직 교회에 다니시긴 하지만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남편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천국에 안 갈래요. 여기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천국 가서 또 만날 거면 나 천국에 안 갈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알고 보니 참 행복한 금실을 가지고 계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금술이 있으셨기에 또 그렇게 천국 가서 볼 거면 안 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하나님 맺어주신 배우자, 그리고 밥상에 함께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 같이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안쓰러우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 사랑하는 아내 하와이고 또 그 자녀들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족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느 것이 있을까? 제가 또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뭘까요? 집. 집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함께 거할 집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집이 있어야만 또 함께 모여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막 결혼을 한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근처에 젊은 신혼 부부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의 집값, 특히 신촌, 홍대 부근의 집값,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교회 근처에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고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김포로, 파주로, 멀리 동두천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할 수 있지만 소박한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 우리가 자란 신촌교회 근처에 집을 장만하여 주일이면 신촌교회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겠다는 소망, 너무나도 멀고 어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집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교회 근처에 집이 있으면 참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족도 있고 집도 있으면, 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볼 때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쫓아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적당한 것으로 채워주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최고의 정의인 듯합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부족하지 않는 적당한 돈이 우리에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 밖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이 세 가지 정도가 꼭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그래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버리라, 모두 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는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라 말씀하셨을 때 전혀 요동하지 않고 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까 행복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 생각하였던 집, 고향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을 놓고 떠나라,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을 떠나서 멀리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라도 떠나야만 한다, 당장에는 어디론가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것에 기분이 잠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놓고 갈 생각을 하니 또 그곳에 가서 다시 구입할 생각을 하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살림 전체를 가지고 비행기나 배로 갈 생각을 해도 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곳의 날씨가 어떤지, 그곳에 먹는 것은 어떤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아무 사람도 없는 곳,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으로 갑자기 떠나야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웬만하면 이제껏 머물렀던 고향에, 집에 머무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니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껏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집, 고향을 아브라함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 자식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게도 100세에 낳은 아들, 25년을 기다려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는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그 내장까지도 모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 아들을 바치기로,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가지를 고르라 한다면 바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아브라함은 버리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은 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땅, 돈도 버리고 말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땅이 소중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의 땅은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돈입니다. 땅에서 소출이 나기에 풀이 잘 자라는 초원의 땅에서 양과 염소를 잘 기를 수 있기에 땅은 바로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이렇게 소중한 땅을 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함께하였던 조카 롯의 집이 거부가 되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오늘로 생각해보면 함께 동업하는 것이 힘들 만큼 사업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먹고 살기에 필요한 것, 아브라함은 이 돈까지도 하나님이 버리라 하였을 때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도 가족도 돈도 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름 자기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다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에 버릴 수 있었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미 이런 버림의 사건 전에 이미 약속, 계약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을 버리기 전에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버리라 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었기에 버릴 수 있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당장에는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 그 비옥한 땅을 아브라함은 버릴 수 있었습니다. 너의 조상의 땅 고향을 떠나라. 그리하면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그 약속이 먼저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오늘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 날 때부터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이었으며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함으로 이어갔을 뿐입니다. 그가 믿음을 행함으로 이어갔을 때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을 버리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돌아보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행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버린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버린다고 나에게 있는 돈과 가족과 고향을 버린다고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소중한 것을 버렸다 할지라도 헛되이 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모와 자식, 가족과 삶의 터전 모두를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미 버리고 왔는데 버리고 왔다 하여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전에 앞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우리에 대한 부정, 그것이 있은 후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수님과 똑같은 꿈을 꾸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가 끓는 젊은이들로서 제자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 가운데도 열심 당원들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예수님이라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무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제자들에게는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되어줄 것을 예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들의 꿈, 제자들의 꿈, 자신들의 꿈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후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먼저 꾸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은 물론이며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면 누려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 관심을 쏟고 또 얻기를 구하며 예수님을 쫓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너무 급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십자가부터 지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이 먼저 되지 않은 채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지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는 십자가, 빛이 환하게 빛나는 십자가, 저 사람보다 커다란 십자가 내가 지고 있다고 이름과 빛을 낼 수 있는 사명 찾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를 먼저 부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포기한다는 것이 자포자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전부를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것인 줄 알고 움직였던 나의 모든 것을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권리를 옮겨드리고 이제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행함을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부정하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일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부인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길을 고집하며 어린아이처럼 행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끈질기십니다. 끈질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문 밖에,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말없이 두드리시며 끈질기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말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의 근원 되어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만큼 많은 것 버리기를, 어찌 보면 이 땅의 전부를 버리라, 포기하는 자세로 살라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가족과 돈과 집과 고향을 버리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 사역자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헌신이 어느 정도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직자들, 작은 범위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저희들은 아브라함처럼 버려야 할 게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역자들은 아브라함처럼 가족을 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있지만 성직자들에게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가족이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독신의 성직자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신교의 성직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고 또 가족이 있어서 선뜻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저는 아직 가족을 버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버릴 수 있을까 고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아들을 목사로 서원한 순간 부모는 아들을 하나님께 버리신 것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늘 명절 때가 되면 이번 추석이면 이번에는 언제쯤 내려갈 수 있다 미리 전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3일이어도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가 있기에,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꼭 명절에는 슬픔을 당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목회자들은 명절 당일에 가족과 함께 모이거나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날 가거나 뒤에 가거나 해서 잠깐 인사를 드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부모님 늘 하시는 말씀은 교회가 먼저다, 안 와도 좋다, 교회가 먼저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불과 몇 년 전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목사로 키운다는 것은 부모로서 효도받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저 목사 아들을 위해, 내가 저 목사 딸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마음임을 불과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도 아직 저의 아들, 딸을 버릴 마음은 없지만 목사의 부모님들은 이미 아들, 딸을 하나님께 버린 그런 은혜가 있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버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를 통해 목회자는 가족을 버려야 하는 사람들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아브라함처럼 돈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도 부모님 댁에 방문하게 되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아버지께서 잔소리처럼 말씀하십니다. 돈을 쫓지 마라. 할 수 있으면 대접하면서 살아라. 돈 없어서 굶었다는 목회자 본 적 없다. 받는 요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지금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목사도 사람이어서 무엇보다도 가족이 있다 보니 돈에 있어서 완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에게 성직자의 멋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시면 임지를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사역하는 교회를 옮기면서 그곳의 사례가 어떤지, 사택은 주시는지, 차량은 어떤 것으로 주시는지, 돈과 관련된 것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슨 큰 죄라도 있는 것처럼 예의를 갖춰 묻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금전적인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고 목사님들은 이동하게 됩니다. 또 지금 있는 교회보다 더 많은 사례를 주는 교회를 찾아 돈을 쫓아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히려 교회를 이동하게 되면 사례가 줄어들고 집이 줄어들고 하여서 살림을 나눠주고 또 받은 퇴직금으로 당분간의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래도 돈 때문에 죽겠다는 목사님들은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처럼 돈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멋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란 모 교회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떠나지만 어린 나이에 아직 어울리지도 않는 양복과 커다란 가방 하나 짊어들고 나오는 그 모습은 군대 보내는 것처럼 애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부담감과 긴장감, 또 거룩한 책임감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모교회를 떠날 때뿐만이 아닙니다. 수년을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정을 나누었던 이제까지 섬기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 떠날 때의 그 섭섭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정들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긴다는 것은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한 번 두 번 떠나보면 쉬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떠날수록 헤어지는 아픔이 크게 느껴집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마음 안 줘요. 정 들만 하면
훌쩍 떠나버리기 때문에 정 같은 것은 절대 안 줘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목사님들은 떠나기에 익숙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위하여 티를 내지 않을 뿐입니다. 고향을 떠나며 남아있는 이들에게 평안함을 드리려고 숨길 뿐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1년에 한 번 1월 2일 시무예배를 드릴 때면 꼭 말씀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기억나는 한 가지는 성도님들과 목욕 다니지 말라입니다. 새겨보면 성도들과 알몸으로 만나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성스럽지 못하고 경박해 보이니까 좋지 않다, 이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을 나누다 보면 말의 실수 또한 많아지니 목회자는 하고 싶어도 힘들어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으로 제가 새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하신 또 한 가지는 임지를 떠난 교회의 성도들과는 연락하지 말라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도들은 떠나는 목회자를 그리워하고 연락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후에 오시는 분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 가르침이 하도 커서 몇 교회를 옮겨 섬기게 되었지만 연락을 주고받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촌교회의 성도님들을 지금 사랑합니다. 언젠가 신촌교회를 떠나면 저는 그곳의 성도들을 사랑할 것이고 신촌교회 성도들은 지금 제가 신촌교회에 있는 동안만 사랑하고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김칫국을 먹는 건지는 몰라도 혹시라도 나중에 저의 쌀쌀한 모습을 보신다 하여도 섭섭해하거나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처럼 돈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 따르지 않냐고 십자가의 사명만 영광만 생각하는 목회자,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었기에, 자기 성찰이 부족하기에 큰 십자가, 화려한 십자가면 다 되는 줄 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처럼 고향도 자식도 물질도 이름도 잘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버림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또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버림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권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배반을 미리 아시면서도 배반감에 분노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을 버리셨으며 수많은 무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을 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내어버려 마땅한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버리기 앞서 나 자신을 먼저 포기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넉넉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부인하며 내 자신을 먼저 깊이 바라보고 성찰하며 주님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어 신앙생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